네, 안녕하세요. 오늘 학교 밖 새로운 곳에 나와서 새로운 선생님과 뭔가 준비했는데요. 오늘 함께 할 곳은 우리가 홍릉숲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가까이 서울 시내에 가까이 있는 숲이 있습니다. 국립 산림과학원이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주말에는 다 무료로 개방돼서 누구나 올수 있고 평일에는 또 미리 예약만 하시면 예약제로 움직이는 곳이니까 가까운 곳에서 숲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을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주제가 산책 명상인데요. 산책 명상을 함께해 줄 강사님 오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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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류도리라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걷기 명상 관련돼서 알려드리려고 여기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저는 미얀마에서 명상 수행을 했고요. 주로 알아차림 방식으로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그 걷기 명상 이제 제가 알려드리면서 알아차림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네. 근데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안다. 이렇게 우선 생각하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린다 이 말인데요. 사실 명상을 들으면 되게 어렵다 생각했는데 오늘 좀 쉽고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명상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 봄에 되게 좋은 곳을 나왔는데 우리가 산책 명상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우선 산책 명상이 뭔지 좀 말씀 주시겠어요? 우선 그러니까 걷기 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가끔 한자로 경행이라는 단어로도 표현이 되고요. 어렵네요. 경행. 네. 그냥 걷기 명상이지만 경행이라고 네. 그리고 표현된다고요? 이제 뭐 영어 자료를 찾아보실 거면 워킹 메디테이션 이렇게도 써요. 근데 어우. 말 그대로 걸으면서 하는 명상을 얘기를 하고요. 네. 사실 이제 저희는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하는데 이제 걷기 명상을 하실 때는 혼자 하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네. 그래서 특별히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이제 걷는 동안에 내가 걷는 거 자체를 알아차림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명상하면 자리에 앉아서 하는 거를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앉아 있는 상태에서 뭐 호흡이라던가 소리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차림을 하시게 되는데 이제 자기 생각을 포함해서요. 네. 걷기 명상은 걷는 동작을 알아차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명상 초보자 분들이 맞아요. 접근을 하기도 쉽고 그리고 이제 몸을 움직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명상의 가장 큰 적인 지루함도 좀 덜할 수 있는 맞아요. 네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되게 천천히 네. 걸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걷기 명상을 할 때는 이제 우선은 혼자서 걸을 것 이게 우선은 시작이고 네네. 그냥 저는 그 보통의 속도로 걸으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네네. 또는 사실 빨리 걸으신다고 해도 알아차리신다면 그것도 걷기 명상이에요. 그런데 가끔 요런 동작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명상을 하는 이제 방법이 되게 다양하니까 걷기 명상도 방법이 좀몇 가지가 있는데 네. 극도로 몸을 천천히 움직이는 명상 방법이 있어요. 근데 네네. 이건 어떤 거냐면 우선은 왼발을 이렇게 들을 때 왼발을 들려고 하는 나의 의지부터 알아차려서 이렇게 해서 땅바닥에 발 뒤꿈치가 닿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이 모든 동작을 아주 이렇게 슬로우로. 천천히 하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 좀 힘드네요. 데려온 네. 천천히가 힘드네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저도 이게 그렇게 추천은 잘안 해드리는 게 우선 한국에서는 이거를 밖에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선 혼자 왜냐면 하고 계셔 보세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선 한국에 사기가 힘들긴 네, 하겠네요. 그러니까 집에서 하실 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고 특히 이제 네. 집에서는 맨발로 하실 수 있으니까 정말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촉을 느끼시면서 하기에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렇게 이제 홍릉 같은 야외에서 나와서 하실 때는 아마 그거를 하시게 되면 그 타인의 시선을 알아차리기가 아주 좋으실 거예요. 막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볼 시선 거라서. 때문에. 네, 그래서 우선은 그냥 이렇게
천천히 보통의 속도로 걸으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네. 우선은 자기가 걷는다는 것 자체부터 알아차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몸을 알아차린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쉬운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정말 세세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내가 다리를 들려고 하는 의지부터 시작을 해서 내 다리가 이렇게 허벅지가 들어서 다리가 내려가고 발이 땅에 닿고 이 모든 게 되게 이렇게 나눠서 교육을 하는데도 가르쳐주는 데도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하면 사실 처음에는 좀 재미도 없고 하니까 우선은 내가 오른발 나가고 왼발 나가고 오른발 나가고 왼발 나가고 오른발 나가고 그래서 내가 지금 적어도 어느 발로 걷고 있는지 이렇게 알아차리시는 것 그렇게 해서 걷기 명상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근데 이게 이제 혼자 걸으실 때 특히 이제 이런 데 오면은 사실 주변으로 이렇게 막 그 시선도 뺏기고 이제 바람이 오면도 막 바람도 느껴지고 생각이 이렇게 분산이 되게 돼요. 네네. 그럴 때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3분 정도는 내가 걷기에 집중을 하고 걷는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으시고 뭐 이렇게 알람 같은 거 잠깐 맞추셔서 3분 동안은 내가 정말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걷는 거를 좀 이렇게 조금은 집중을 하시면서 걷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냥 이렇게 산책을 좀 하시고 한 10분, 그 다음에 또 한 3분 이렇게 집중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처음에 걷기 명상을 하실 때 좀 그래도 편하게 그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설명 듣다 보니까 제가 네. 과거에 걷기 명상을 저도 네. 체험한 적이 있는데요. 네네. 사실 명상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자꾸 아까 말씀하신 알아차림을 하는 게 자꾸 네. 딴 생각이 들거든요. 아, 자꾸 머릿속에 이 생각, 저 생각, 갑자기 새가 울면 쟤는 네네. 무슨 생각? 네. 바람이 불면은 저 꽃이 다 떨어지겠네? 네. 혼자 이런 생각을 이상하게 하잖아요. 네네. 근데 선생님이 지금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네. 제가 그때 배웠던 거는 나는 지금 걷고 있다. 네네. 나는 지금 걷고 있다. 네네. 나는 지금 걷고 있다. 이걸 계속 반복하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약간 그렇게 하니까 걷기에 되게 몰입하게 되어있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명상을 배울 때 보면 그 이제 명상이라는 거에 좀 더 쉽게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마다 나름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아마 네네. 그 분께서도 네네. 그렇게 문장을 읽고 이렇게 외우게 하면 사람들이 걷는 동작에 좀 더 집중하더라. 아마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알아차림이란 게 어차피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그때에 몰입하게 하는 약간 네.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알아차림, 이렇게 이런 명상을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신 대로 좀 전에 새소리가 들렸는데 들려요. 안 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되게 깊게 몰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또 물소리도 들려오는데 이런 소리들이 들려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집중력이 이렇게 확 흐트러지는데 그때 그게 흐트러져서 내가 잘못했거나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소리가 들려서 내 집중력이 흐트러졌다까지 알아차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명상은 하고 안 하고가 있지 잘하고 못하고는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사실 저도 초반에 되게 많이 그랬고 명상을 할 때 정말 뭐 알아차림이 너무 짧았어 뭐 계속 딴 생각을 했어 뭐 다리가 너무 아파서 다리 때문에 너무 신경이 쓰였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게 내가 명상이라는 걸 하는 중간에 일어난 일을 알아차린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알아차림이라는 거를 좀 이렇게 넓게 보시면 사실은 일상생활에서도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지금은 걷기 명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걷는 동작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그냥 이렇게 저희가 둘이 걸으면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가 본인이 말하고 있는 거 상대방이 얘기하는 걸 듣고 이 모든 게 또 알아차림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선은 걸으실 때 걷기 명상을 하실 때 처음에는 뭐 나는 걷는다 아니면 왼발 오른발 이렇게 좀 더 집중하시는 걸 권해드리지만 그보다는 내가 나의 마음을 좀 더 고요하게 하겠다 또는 내 마음에 어떤 얘기가 있는지를 좀 관심을 가져주겠다 이렇게 좀 더 크게 보시면서 그러니까 꼭 걷기 명상이 아니라 산책으로 쭉 하셔도 사실은 저는 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숲에 어울리는 시 하나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숲에 관련된 낭독 활동한 여러분 집에서 걷기 통해서 명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숲의 본질. 숲은 숲이어서 아름다운 것이다. 큰 나무,
작은 나무, 굽은 나무, 고든 나무, 소나무, 참나무, 아카시아, 후박나무, 도려치 볼품없는 여린 들풀까지도 여럿이 함께 어우러져서 깨꼬리, 참새, 까치, 매미, 나비, 풀벌레 누구나 다 마음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숲인 것이다. 찬 기온엔 서로를 품어가면서 비바람엔 서로를 감싸주면서 그렇게 오손도손 살아가는 곳, 그곳이 살아있는 숲인 것이지. 겉보기엔 번듯하고 깨끗하고 헌하기만 해 그저 허울만 번지르르 보이는 것은 숲이 아닌 도심 빌딩 얘기다. 그러니 숲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려면 숲을 숲으로 여길 줄 아는 안목을 갖추어야 한다. 오보영 시인이 주신 글인데요. 오늘 여기 오니까 특히나 더 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 좀 짧지만 한번 몰입해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